야, 아름다우십니다. 네. 예, 입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질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? 아니, 가만 계세요. 오자마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? 아니, MC 왜 불렀대요? 아, 어?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, 네, MC를 네, 제가 네. 추천했냐? 근데 저는 네, 정말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. 솔직히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. 솔직히 제작진이 신현준 했다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. 아, 그 사람 있었지. 친하긴 한데 호흡은 맞춰가는 그런 단계였는데. 그러니까 뭐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언제요? 영화 찍을 때? 맨 처음에 특히나 비율도 좋고 굉장히 훤하다. 잘생겼다. 아, 근데 왜 TV에는 그렇게 나오지?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? 되게 작은데?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입이 문제야. 입이 문제야. 저도 사실 그 가문 때 처음 뵀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네. 리딩 때. 아, 너무 이쁘셔가지고. 어. 그럼 현재가 중요하죠? 지금 현재는? 아, 부끄럽네요. 아, 부끄럽네요. 입단속을, 입단속을. 아유, 참 불안불안하네요. 미용 때 모습도 알거든요. 잠시 네. 이제 병원에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. 병원이라고 하죠. 피부과라고 하셨는데. 아니, 왜? 집이 시원해요.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. 사실 피부는 지금이 더 좋아요. 그때는 조금 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. 그때는 좀 말랐었죠. 네, 도와봐요. 지금도 영양 상태도 지금이 훨씬. 제가 또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섭취하니까요. 음식 안 하세요? 하긴 하죠. 떡갈비에 떡이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. 안 들어가요? 아, 떡을 좀 넣어줘야죠. 이름값을 진짜 해야지. 깜짝 놀랐어. 해준 요리 중에 그 신랑분이 어떤 걸 가장 맛있어 하나요? 생선구이? 생선구이? 부부만 되는 거 부부만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 부끄럽네.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? 아, 나이요? 네. 사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건성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. 아, 내가 좀 말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두시라고요.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요. 그러니까 40대 되면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오히려 좀 당당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이 아파요. 몸이 아파요.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고 그리고 땀이 많아지고.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라고 합니다. 아! 이제 뮤지컬 배우로 나타나던 아내로도 유명합니다. 김소현 씨. 60대가 돼도 비키니를 입는 여자가 되고 싶다. 여성스러운 걸 잃고 싶지 않아요. 정말 죽는 순간까지.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 꾸미고 흐트러짐 없이. 여성스러움이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? 좀...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막, 아, 막 머리가 안 감았는데 떡져 있다거나 뭐 이런 화장도 너무 안 하고.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? 네.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요. 와, 2년 됐는데 아직 맨 얼굴 안 보여준 거예요? 네. 심지어 출산할 때도 화장하고 있었어요. 대단하시네요. 화장하고 있었어요. 아, 근데 만약에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떻게? 불 끄고 도망가. 되게 귀여우시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. 결혼한 지는 26년 됐고요. 큰아이 둘째이다 대학 졸업시켰으니까 제가 할 도리는 다 한 그런 가장입니다.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. 국민 사이 한서방 함익병 씨. 저희가 항상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네. 입을 쉬지 않고 대화를 그렇게 말을 끊임없이 소재가 나오고 입이 좀 아프진 않으세요? 괜찮아? 예전보다는 짜졌어요. 아무리 입맛이 짜진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시원하게 끓여서 내가. 사실 조개탕이 요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. 요즘 사람은 백설이 나는데. 백설 살아요. 아니야. 요즘 식들이 힘들어요. 드라마 안 봐요. 잠깐만 뉴스를 좀 보죠. 재방송 하죠. 아, 편집의 오, 힘은 위대하다. 몇 마디 안 했는데 그것만 딱 잘라서 편집을 하니까 저희 스태프들 이야기랑 다른데요. 편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셔가지고. 아, 그건 왜 그러냐면 장모님이 뭐라 그러면 꼭 제가 그 말을 받아줘야 되잖아요. 아니 그게 말 대꾸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? 장모님 뭐라고 하시는 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받아주는 거죠. 뻔뻔하다 싶을 정도 자신감이 엄청 넘치시거든요. 본인의 입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본인의 매력 세 가지만 좀 추려주시면. 제 매력이요? 예. 1번 의사 중에서는 키가 크다. 두 번째 의사 중에는 그런 생긴 게 좀 괜찮다. 의사 중에는 그래도 아, 의료 중에는... 외적인 상식이 좀 있다. 아우 정말 참 입상이다. 진짜 입상이다. 아유 정말. 저 방송인으로 직접 이렇게 진짜 본격 데뷔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세요? 하고 싶죠.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죠.
혹시 에로 영화 관심 있으세요? 그런 거. 아이, 그거는 불러주면 땡큐죠. 불러주면 땡큐죠.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, 그 러브신 찍는 남자 배우가 제일 부러워요. 아니, 절대로 캐스팅 못 돼요. 뻣뻣해가지고.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, 뭘 부드럽게 넘어가요?